나는 밴드 음악이 너무 좋고 원래 그래가지고 나는 밴드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막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었고 보컬적으로도 막 진짜 그런 밴드의 메인 보컬처럼 그렇게 실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데서 접점을 만들어서 그룹 이름이랑 얘기를 해봤지. 나는 좀 이런 노래 만드는데 좀 락적으로 가면 느낌 전달하는 데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애들도 좋다고 걔네들도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싫어해. 나도 싫고 그래야 더잘 나오는 것 같아. 전부 다 불탔어. Hey, like a fire. 나는 이제 쇼미더머니 질문 자체를 약간 대답하기가 약간 부끄러운 게 내가 거기서 대단한 걸한게 아닌데 그래도 뭔가 그 처음으로 노래를 발매하는데 1위를 했어. 그래서 나는 그건 기분이 되게 좋아. 근데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나를 안 사람은 지금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의 한 20%도 안될것 같아. 이제는 그걸 통해서 안 것보다 이제 그 후에 내가 앨범을 만들었고 앨범을 계속 냈고 아웃풋이 많아가지고 이 쇼미더머니 나왔던 걔였는데 얘라고? 가 됐지.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이제 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. 나의 캐릭터나 이미지에 대해서 연구를 너무 많이 했어. 원래 새로운 걸 계속 하는 사람이고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서 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움을 많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. 나의 음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는 원래 이거를 다 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정의를 안 하고 싶어. 왜냐면 예전에 정의를 했어. 아뭐뭐뭐 트렌드 세터요. 근데 이제는 그냥 정의 안 내리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지금은 최대한 뭔가 많이 하려고 많이 해야 되고 없어. 음악으로 이루고 싶어. 앞으로 내가 음악만 할지 뭐 할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목표를 말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 거. 그런 게 뭔가 좀 1차원적인 목표 같고 나의 친구들, 나의 세대들한테 내가 지향했던 그런 젊음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면 좋겠어. 난 CK야. 다 타버리겠다 우리 추억까지 난 yeah everything 다 버릴래 다 태워버리자 양손 가득하게 내 안주매제